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30회 전국여자축구대회 강원도립대와 경기동원대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장은현 선수 네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주심의 실소리와 함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도립대,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 유니폼 동원대입니다. 이수민 선수가 나와 있고요. 오른발로 멀리 보냈습니다. 크로스 헤더. 네, 잘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살아있고요. 아, 잡아냈습니다. 뭐야? 이현주 골키퍼. 네, 잡기 이전에 깃발 한번 올라갔었고요. 장보정 선수 멀리 바라봅니다. 오른발 높게 띄웠고, 네, 좋은 기회 헤더 잡아냅니다. 반대쪽에 네 헤더. 네, 앞쪽에 흘렀습니다만 동료 선수가 예, 오, 1대1 상황. 네, 그대로 차서 라인 아웃 시켰습니다. 이현주가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공간 열려있고 그대로 슈팅! 아, 측면 쪽 크로스였고요. 한번 슈팅! 어, 지금 네, 깃발 올라갔군요. 오프사이드입니다. 세컨볼까지 집중을 잊지 않고서 한번 슈팅까지 노려봤습니다만 결국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최경 골키퍼에게 공 흘러갔습니다. 어, 지금 공 뺏어내고 있는데요. 네, 그대로 달려야죠. 달립니다. 동원대 슈팅! 골! 집중력 잃지 않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수정입니다. 네, 작년 여왕기에서도 윤수정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여왕기 역시 선제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그대로 태클로 공 살려내면서 빼앗아놓고 골키퍼 제치면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0분 동원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른발로 멀리 보냈습니다. 헤더 받아놓고 오른발로 다시 한번 중앙쪽. 아, 하지만 네, 그대로 다시 한번 라인아웃 됐습니다. 공 굴려놓고 김윤주 직접 뛰어갑니다. 전방쪽 연결됐습니다. 윤수정 한번 접어놓고 위로 띄우면서 박스 안쪽까지. 네, 골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제쳐내고서 그대로 골로 연결시킵니다. 동원대입니다. 전반 38분 2대0으로 앞서간 동원대. 정은진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약간 크로스로 올리는 듯 하면서 바로 그것이 또 골로 이어졌거든요. 도립대 마지막 공격 기회를 가져갑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우선 동원대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후반전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동원대, 화면 오른쪽에 도립대 위치하겠습니다. 공 빼앗아내고 있습니다. 도립대입니다. 공 따냈습니다. 전방으로 직접 달려갑니다. 한 명, 오, 두 명 제쳐놓고 아크서클 접면 그대로 라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슈팅! 골! 골입니다. 권정윤 선수. 살짝 멀리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페이크 주면서 오른발로 슈팅! 아, 임팩트 약했습니다. 공 잡고 이번에는 도립대의 공격입니다. 박스 근처까지 직접 물고 나갑니다. 연결됐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슈팅! 아! 네, 지금 골을 넣습니다. 바로 앞에서 골키퍼를 제쳐내면서 오른발로 슈팅 넣고, 네, 지금 셀레브레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번 문하윤 선수 결국은 또 한 번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이쪽에서 골키퍼 제쳐내고 오른발로, 네, 바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립대의 주장 문하윤 선수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주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하지만 도립대 다시 공 빼앗아냈습니다. 정면 쪽으로 흘러간 공 그대로 갑니다. 윤수정입니다. 박스 근처까지 왼발로 오, 네, 슈팅! 아, 지금 네, 굴절되면서 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던 양팀의 후반전 결국 2대2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오늘 선수들 모두 양팀 모두 굉장히 끝까지 열정적으로 경기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